저는 실용음악과 재즈 피아노를 했다가 슬럼프가 너무 심해서 몇 년을 싸운 끝에 잠정적으로 쉬기로 하고 다른 진로를 보고 있는데요. 그만둔다고 생각도 했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슬프기도 해요. 삼촌은 중간에 피아노 그만뒀다가 돌아온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삼촌의 음악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음악을 해나갈 때 자신만의 파워가 있는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 같은 거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20대 초반에 실용음악 전공했다가 재즈 피아노로 슬럼프가 심해서 몇 년을 싸운 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쌍 그냥 때려치자 이런 거구나.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몰랐거든.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알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은 끝까지 할수 있는 애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중간에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너처럼 슬럼프 와서 막 극단적으로 아씨 이거 아니야 나안 할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래적인 걱정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안돼 있고 돈을 얼마만큼 벌지도 모르고 솔직히 벌수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마저도 내가 20살 때는 20만 원씩 벌고 살았으니까 거지처럼.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 그냥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물론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고통이 있겠지? 그거를 이겨내는 거. 그런 독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또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 커서 안 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했던 게 지겨워가지고 다른 거를 솔직히 나는 지금도 그래.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그냥 100억대 자산가야.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음악을 안할건 아니잖아. 내가 여러 가지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항상 음악이라는 게 있던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하다가 때려쳐가지고 후회하면서 저도 예전에 뭐뭐 했었어요. 다시 했으면 좋았을 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나도 지난 20살 때부터 23년인가 이제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니? 맨날 음악을 했고 맨날 딴짓도 했고 그냥 같이 했어. 근데 여기에는 무슨 따로 뭐 동기부여 이딴 거 없어. 원동력 이런 거 없고 그냥 30살 지나고부터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다시 스물스물 하고 싶은 마음이 돌아와. 잠깐만, 내가 이거 너무 무셨다. 불안한 마음 플러스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되고, 그러다가, 좀더잘 치고 싶은데 더 연습을 해볼까? 그렇게 하게 되고, 그냥, 확신 같은 건 없어. 나도 내일 당장 내가 죽을지, 뭐, 그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냥, 네가 여기서 말한 자신만의 파워, 어떤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 비전, 나의 미래는 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만약에, 비밥을 잘 치고 싶어. 그럼 비밥을 조금 더 많이 치고, 또 곡을 쓰고 싶어. 그럼 곡 쓰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왼손 테크닉을 넣을, 뭐, 스케일을 더 빨리 치거나 더 정교하게 잘 치고 싶어. 그렇게 디테일하게 깎아, 내 인생을 조각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는 음악, 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는 음악에 올인하네. 음악은 그냥 우리가 전 세계에 이만큼 있으면 요만한 조그만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일 뿐이야. 물론 음악 잘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막 대단해지고 엄청나지고 세계 1등이 되고 이러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모든 다른 거를 다 포기해야 돼. 하지만 나는 그 다른 것을 포기하기엔 그 다른 것에 대한 재미의 요소를 너무 많이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음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이라고 생각하고 막목안 매달아도 되는데 그냥 즐겁게 하다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여기에 올인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동기부여를 위해서 내가 뭐야? 야, 그거 잠깐이야. 동기부여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았어. 그거 일주일 안 가. 그냥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그 동기부여도 왜 시작되냐면 너무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올인하려는 자세인데. 결국 그러면 필요한 건 내려놓기지. 마음을 내려놓고 너도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하고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그냥 한 시간씩 할거 없고 취미면 피아노 쳐보고 즐겁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그게 바로 음악의 역할이 아닐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떼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욕심이고 그냥 음악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즐겨. 따라서 전공할 필요도,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사실은 극단적이지만, 뭐, 내 맘이지. 내 인생 내가 얘기하는데, 뭐, 누가 대신 살아줄 거야? 뭐? 그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음악하고 싶어. 그러면 음악하고, 내일은 그러면은, 뭐, 쿠팡에서 돈벌 거야. 그러면 쿠팡하고, 그 다음날에 뭐, 아니면 놀러 가야겠다. 그럼 놀러 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근데, 하루하루를 막 살라는 게 그냥 허송세월처럼 그냥 보내라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또그 다음날 할게 생기고, 그 다음날 할게 생기고, 그 다음날 연습할 게 생기고, 그게 음악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그게 음악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만약 이것저것 인생 진짜 즐겁게 살고 싶다. 사실 결국 그거 같아. 예전에 그 포스티노라는 애가 있어. 존니 작곡한 애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걔가 내가 스무 살때 준호야 넌 꿈이 뭐야? 그러니까 걔는 그랬어.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무슨 개소리야. 너는 꿈도 희망도 없고 야 아빠는 누구나 될수 있는 거잖아. 좋은 아빠는. 근데 내가 이 나이 먹으니까 좋은 아빠 되는 것도 힘들고 결국에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음악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게 걔는 어렸을 때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요한 거는 그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쫓아가면 돼. 거기에는 동기부여건 뭐건 필요 없어. 하기 싫은 거할때 동기가 부여가 필요한 거지. 뭐 공부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하냐? 몇 시인지도 모르고, 며칠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때 너는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음악이 다시 생각날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일을 하든가, 그러다 보면 다시 음악이 하고 싶고, 그때 가서 슬금슬금해서 어차피 네가 지금에서 우리나라 최고도 될수 없을 것이며, 세계 최고도 될수 없을 거야.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보여. 그냥, 근데 너 같은 애들이 많어. 근데 여기서 네가 20대 초반이라면 아니면 중반이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40살 때 되면 진짜 최고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하면 안 되지. 엄청 독해야 되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43년을 살아보니 그리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니 동기부여 있단 거는 그냥 순간의 달콤함을 위한 거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고, 돈도 조금씩 벌리고, 그 양이 더 커지고, 돈의 양이 커지고, 그 다음에 내공이 쌓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진짜 음악으로 제대로 하려면 먹고 살아서 그 기술을 키우려면 10시간 이상, 5년 이상은, 10시간 넘게 5년 이상을 쳐야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근데 그래도 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즐겼던 과정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최선을 다했나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믿어. 따라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번 해봐봐.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볼때 너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질러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고민만 하지 말고 슬퍼하지만 말고 그러면 답안 나오고 그냥 결국 우울증 걸려서 폐인돼서 자살하거나 뭐 그냥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냥 나중에 또 10년 지나서 후회하게 되거든. 알겠지? 정신 차리자. 에휴, 나나 정신 차리자. 안녕.